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희 보호망 사무실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무실 내에는 아직까지 지금 여기 실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아쉽게도 12월 4일까지만 KB 손해보험이 다빈도지라 21대 수수비가 보장이 이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12월 5일부터는 112대 질병수수비만 가입이 되시고요, 21대 질병수수비는 이제 판매가 중단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저희 보호망 사무실이에요. 저는 이제 광진구 광나리역 이제 근처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는 항상 여기 보면은 저희 팀장님들이랑 실장님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쪽에 지금 계시죠? 네, 저쪽에 잠깐 보이시나요? 저쪽에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저희 김선영 팀장님, 그리고 보험쌤이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또 12시까지 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KB손해보험 엄청 바쁘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유영 팀장님, 그 여기 저희 보호망 사무실의 가장 최연소, 예,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업적 1등을 찍는다고 하는데 마스크 안 끼다가 갑자기, 마스크. 예, 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때문에 잠깐 마스크를 좀 벗어놨고요. 자, 저희 사무실 간단하게 여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위에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여기 냉장고 있잖아요. 정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 사무실 잠깐 뭐 휴게실 겸 회의실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실 보이시죠? 사무실 지금 이제 제가 거의 10시쯤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퇴근을 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빈자리 보이시죠? 네. 저쪽 세 분은 저희 보호망 사무실에 가장 일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세 분이서 지금, 네. 아무래도 지금 내일 이제 12월 4일날 이제는 다빈도지란 21대 수수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한 12시까지 날 샜어요. 그래서 내일이 두려워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도 분명히 문자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12시까지 일하고 또 체력을 비축해뒀다가 내일 오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내일 6시까지거든요 가입이.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은. 근데 이게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바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쉽지만 병력이 거의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뭐 1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병력 있으신 분들이 또 심사 넣고 또 반나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사 건은 되게 많은데 심사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건수는 많은데 심사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심사가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6시 전에는 가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제 영상을 보시며 얼른 연락 주세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본부장님들, 저희 같이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 있죠? 예진아빠님이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독자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있고, 또 오른쪽에는 저 유희강 점장이라고 또 방이 있고요. 저쪽은 이제 제 방인데요. 제 방에서 지금 좀 이따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사무실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한 평수는 한 65평 정도 되는데 직원분들이 한 3, 40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저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 유튜브 좀 찍을 거고요. 아까 8시에도 이제 고객 몇 분이서 와가지고 저희 상담도 하고 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통해서 저희가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저희 지점의 내방에서 뭐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랑 상의 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저희 에이스님 몇 분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장현미 팀장님. 네. 인사 좀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현미입니다. 네. 지금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일 많아가지고. 제 꿈이 네네. 일하다 죽는 거라. 네, 그래요? 오늘 퇴근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밤 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친구는 지금 입사한 지 한 4달, 5달 됐는데요. 경력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손사 일을 했는데 저랑 제가 진짜 유능한 저희 팀장님을 또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현미 팀장님, 이게 통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훈남이에요. 훈남인데, 이게 마스크 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이 김유현 팀장님.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워낙 숫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옆에 보시면 저희 에이스 예 저기 보험 쌤이라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 하고 있어가지고 상담 중이라서 예 제가 인터뷰 한다니까 전화 받는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선현 팀장님이라고 지금 몇 달째 저희 보험왕 사무실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업적은 거의 뭐 3,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건수는 막 60~70건. 정말 일반 설계사분들이 가입하기 정말 힘들 건수와 신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죠. 아무튼 저희 보험왕 사무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거의 아까 전에 8시, 9시까지는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퇴근했는데 지금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 예, 저번 달에는 이제 스페셜 안보험 때문에 저희가 주구장창 난리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KB손해보험 지금 다빈도 질환 없어진다고 얘기 때문에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뭐 저기 어디죠? MG손해보험이 스코어링 때문에 그 연계 조건 때문에 또 바쁠 것 같아요. 특히 10월 달에는 저희가 연말 연시라 근데 보험료도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고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폭포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다들 집에 좀 늦게 가기로 했고 또 일단 10월 달에는 워낙 바쁜 달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상으로 저희 보험왕 사무실 간략하게 이렇게 비춰드렸고요. 저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지금 10시인데 항상 12시 뭐 1시까지 일을 하긴 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정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유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제 방이에요. 제 방인데 여기서 유튜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그 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총무 예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컴퓨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그 제 이제 컴퓨터랑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편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조명 있고요. 예 제 방은 원래 좀 깨끗하긴 한데. 좀 일이 많아가지고 청소를 못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 지금 10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업무 처리하고 상담하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전화 기다리신 분 계시는데 제가 어찌됐든 간에 다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내일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 21대 수술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장 한도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21대 다빈도 질환 수술비 꼭 가입하시고요. 저도 가입을 했고 막차 탔거든요. 꼭 연락 주시면은 내일 6시까지니까 근데 병력 있으신 분들은 오전 중은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 받고 설계하고 수정하고 심사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6시까지니까 6시 이후에는 정말로 재연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연락 주셔가지고 보장 내용 꼼꼼히 비교하신 후에 100% 만족할 때까지 저 보험안과 저희 실장님들이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